안녕하십니까. 한영찬입니다. 이번 강의는 페이지 133페이지의 복대리죠. 복대리. 의가 나와 있는데, 요런 얘기입니다. 자, 갑이 본인이에요. 갑 본인이, 오, 을이 대리인입니다. 요 대리인이 또다시 병이라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갑 본인을 대리한다면 요 사람 우리가 복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 우리가 복대리인이라고 해요. 이 복자가 다시 복자거든요. 뭐 건물을 복구할 때그 복자예요. 따라서 얘가 한번더 하면 복복대리인, 한번더 하면 복복대리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복대리에 대해서 시험은 어떻게 출제되고 있냐면은 무권대리나 다른 부분과 결합이 돼가지고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복대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개념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든다는 의미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 법적 성질이 나오죠. 1번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다. 따라서 복대리인도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있고, 2번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만약에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해서 선임했다면 그 사람은 또 다른 대리인인 거예요. 따라서 복대리는 누가요? 대리인 스스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사람이 복대리인이고요. 따라서 복대리인의 선임 행위는 대리 행위가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번에서 요 복대리 선임됐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요 병의 대리권은 을로부터 비롯됐으니까 오히려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게 되면 병의 대리권도 자동으로 소멸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복대리는 항상 임의 대리입니다. 자, 왜냐하면 개념에서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잖아요. 그러면 요 선임 수권행위가 있으니까 요 대리는 임의 대리인일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지만 수권행위를 통해서 선임되는 복 대리는 항상 뭐가 되죠? 임의 대리인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번 복 대리인 복인권과 책임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자, 이 부분은 판례가 중요하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법조문을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자, 먼저 정리해드리고 법조문을 읽어보자고요. 자, 을 대리인이 만약에 임의 대리인이라면 첫째, 원칙적으로 복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복인권이 없습니다. 그럼 항상 복 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느냐? 본인의 허락,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임의 대리인이 만약에 복대리인을 선임했다면 잘 선임해야 돼요. 만약에 제대로 선임하지 못해서 병이 갑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을은 갑에게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따라서 선임에 대해서 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또 선임만 하고 말면 안 되고요. 감독도 잘 해야 됩니다. 따라서 감독에 대해서 잘못했다면 을은 갑에게 책임을 진다. 선임 감독에 대해서 과실 있으면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죠. 다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네가 내 대신 제주도 가서 땅좀 사라라고 대리권을 줘서 임의 대리인이에요. 근데 을이 가기 싫어요. 그래서 갑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가기 싫거든 그랬더니 복대리인 선임하라라고 승낙을 했어요. 그러면 임의 대리인 을도 복대리인 선임하는 것이 가능한데 갑이 을에게 뭐라느냐면 병이 참 똘똘하니까 병을 대신 보내라라고 본인이 지명을 했어요. 본인이 병을 어떻게 해요? 지명을 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요 병이
똘똘한 게 아니라 띨띨해요. 다시 말하면 본인이 지명해서 병을 선임했는데 병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렇더라도 의른갑에게 책임질 일은 아닌 거죠. 동의하시죠? 다만 병이 띨띨하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통지하지 않았거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른갑에게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자, 법좀 읽어볼게요. 자, 120조가 나와 있죠.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다시 말하면 임의 대리인인 경우죠.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 선임하지 못한다죠.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없지만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예외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있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고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121조가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면 121조입니다.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한 때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죠. 다시 말하면 선임을 잘못하거나 감독을 잘못했다면 의른갑에게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일종의 뭐죠? 과실 책임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이왕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이 뭐 했다고요? 병을 지명을 했단 말이죠. 그때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라는 말은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요.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감 잡히시죠? 그래서 이 내용을 숙지하시고 나서 법조문을 통해서 좀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법조문으로 시험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법정대리인이죠. 자, 두 번째, 을이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대리인이에요. 자, 법정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복임권이 있어요. 다만 책임은 강화돼가지고 선임 감독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병이 갑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을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아무런 과실이 없더라도 을은 갑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근데 여기도 조심할 것은 이 무과실 책임이 과실 책임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게 되는 경우죠. 다시 말하면 법정 대리인은 자유롭게 복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대신 선임 감독에 대해서 아무런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법정 대리인이 복 대리인을 선임한 것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선임 감독에 대한 과실 책임으로 전환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돼요. 자, 122조입니다. 법정 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죠. 그 책임이라는 말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니까 무과실 책임을 부담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만 있다라는 말은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 과실 책임으로 전환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탄 겁니다. 3번 복대리인의 지위. 1번 복대리인과 대리인과의 관계죠. 자,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했기 때문에 을로부터 뭣도 당합니까? 감독도 당하게 되고요. 또 복대리인은 을이 선임했기 때문에 을의 대리권보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작아야 되겠죠. 배보다 배꼽이 크면 안 돼. 또 병의 대리권은 을로부터 비롯됐으니까 을의 대리권이 소멸된다면 복 대리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 복 대리인과 상대방과의 관계죠. 일단 대리인이 선임했다는 점에서는 특색이 있지만 어차피 병도 누구를요?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니까 상대방과 만나서 법률 행위를 할 때는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만나서 법률행위를 할 때는 누구를 현명해야 되죠? 대리인을 현명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현명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우측에 3번 본인에 대한 관계, 대리인이 선임했다는 점에서는 특색이 있지만 어차피 누구를 대리합니까? 본인을 대리하니까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복대리는 복인권이 나오죠. 자, 한 번 더 하면 복복대리인이라고 그랬죠. 이 병도 복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얘는 항상 무슨 대리인입니까? 임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복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복대리권의 소멸이죠. 간단합니다.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된다.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되겠죠. 자, 대표이자 한번 풀어볼까요? 137페이지입니다. 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 다른 말로 하면 시킨 일을 하기 전에 본인은 숙권행위를 처리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X 소멸시킬 수가 있는 거죠. 2번 권한을 넘은 표현들의 경우 기본 대리권이 표현대리 행위와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는 없다. 맞는 지문이고 이거는 표현들에서 볼 거예요. 3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명의로 선임하므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X 복대리인은 누구를 대리합니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죠. 3번은 X. 4번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 된다. X죠. 저번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각자 대리가 원칙이죠. 5번 대리인이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예요. 자,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도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제6절에서 뭐가 나오죠? 무권대리가 나오고 있죠.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대리에서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세 문제 내지 두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이 복대리 부분은 다른 부분과 결합이 돼가지고 지문으로 출제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무권대리 부분은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되겠죠. 자, 일단 핵심 강의 노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필기해드릴 내용이 일단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수업을 따라오시면 되고요. 먼저 이 무권대리의 소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개념이에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갑이 본인이거든요. 근데 을이 이 토지가 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을이 어떻게 갑의 토지를 팔아먹었을까? 아, 갑의 토지를 어떻게 팔아먹었을까? 이거거든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을은 첫째,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또 아니면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하면서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갑의 토지를 팔아먹었다면, 현명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뭐냐면 타인 소유물의 매매죠. 남의 물건 팔아먹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을이 갑의 대리인이라고 현명하면서 팔아먹었는데 만약에 을에게 실제로 대리권이 있다면 이게 뭐가 돼요? 유권 대리인 거고, 만약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무권 대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무권 대리란 단순히 남의 물건을 팔아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경우가 무권 대리예요.
그래서 무권 대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리인이라고 뭘 해야 돼요? 현명을 해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교재에 서설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권 대리를 하면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 즉,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나, 다시 말하면 대리인으로서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만이 없는 행위를 우리가 무권 대리라고 한다. 따라서 무권 대리가 되려면 대리인으로서 현명을 해야 되고, 현명하지 않고 지 것처럼 해서 팔아먹었다면 이것은 타인 소유물의 매매이지 남의 물건을 팔아먹은 것이지 무권 대리가 아니라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또 생각해 보자고요. 자, 무권 대리입니다. 자, 무권 대리가 다시 둘로 나뉘어요. 협의,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와 그 다음에 표현 대리로 나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둘다 무권 대리인데 뭐가 다르냐면 누가 책임을 지는지가 달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을과 병이 현명하고 매매 계약했는데, 을이 병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요 매매 계약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겠죠. 따라서 요 매매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돼? 을. 다시 말하면 무권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면 요걸 우리가 협의의 무권 대리라고 하는 거죠. 이게 원칙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본인에게 효과 귀속된다, 본인이 책임을 부여해야 된다면 이걸 우리가 표현 대리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표현 대리라는 것은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표현 대리인 거예요. 따라서 협의의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의 다른 점은 뭐냐면 누가 책임을 지는지가 다른 거죠. 나머지 내용, 뭐 본인이 추인할 수 있다, 상대방이 최고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는 두 가지 내용이 뭐예요? 공통적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중요한 논리입니다. 자, 표현 대리란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무권 대리가 표현 대리다. 따라서 무권 대리 원칙은 협의의 무권 대리고 표현 대리는 예외적인 거고요. 표현 대리는 뭐라고요?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무권 대리가 표현 되는 거예요. 자, 협의의 무권 대리부터 나와 있죠. 개념은 무권 대리 중에서 표현 대리가 아닌 나머지 무권 대리가 협의의 무권 대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무권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 대리가 협의의 무권 대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좀 정리해 보죠. 자, 갑이 본인이고요. 갑의 토지를 을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팔아먹었어요. 대리인이라고 현명하면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매매 계약의 효과는 본인에게 대해서 효과가 없는 거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본인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예요? 무효인 거죠. 근데 요 매매 계약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본인은 뭐할수 있는 거예요? 추인할 수 있는 거죠. 자, 139페이지 보시면 130조가 나오죠.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다시 말하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무효지만 본인이 뭐할수 있습니까? 추인할 수 있고요. 추인하게 되면 요 매매 계약 효과가 본인에게 소급해서 귀속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갑은 본인의 추인권에서의 추인의 성질이 나오는데 자, 만약에 요 매매 계약이 마음에 들어서 본인이 추인하고자 할 때는 병으로부터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게 되니까 요 추인은 단독 행위고요. 추인권은 뭐가 되죠? 형성권이 되는 거죠. 비번, 추인의 방법, 특별한 방식은 없습니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고요. 명시적으로 추인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추인할 수가 있어요.
넘기셔서 판례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묵시적 추기는 묵시적 의사표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냅두는 것은 의사표시가 될 수가 없다. 묵시적 의사표시라는 것은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뭐가 되죠? 묵시적 의사표시가 되는 거다. 따라서 묵시적 추인도 단순히 장시간 방치하는 것만으로는 추인이 될 수가 없고요.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묵시적 추인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번. 자, 추인은 상대방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누구한테 추인하냐면 상대방에게 추인하겠죠. 근데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무권대리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고 만약에 승계인이 있다면 승계인에게 추인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시 한번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인은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추인할 수 있는데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다.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도 추인할 수가 있어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자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어요. 가능하죠?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 할 수 없냐면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 일단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은 추인할 수가 있는데 상대방에게도 할 수도 있고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지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합니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D번 추인의 효과 소급효가 있습니다. 추인하게 되면 추인한 때로부터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효과가 기속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4번 본인은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도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41페이지 보시면 판례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판례들은 아닙니다. 묵시적 추인이 되려면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묵시적 추인이 되고요. 단순히 장시간 방치하는 것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판례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42페이지 오시면 무권대리에 뭐가 나오냐면 상속 문제가 나와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여기다 할까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에 대해서 을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해가지고요.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갑이 을의 아버지였어요. 을은 갑의 아들이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갑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갑에서 을로 상속이 이루어진 거죠. 자, 상속은 민사상 법적주의도 승계시켜요. 따라서 원래 을은 무권대리인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본인이 된 거죠. 그것이 1번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입니다. 이때 이 본인의 법적주의를 이용해가지고 을이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느냐? 이 본인의 법적주의를 이용해가지고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신의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 때문에 그래요. 금반원의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된다는 거죠.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을은 아버지가 생존에 계실 때는 팔겠다고 해놓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이 뭐죠?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죠. 은근히 잘 나옵니다. 다시 한번요.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법적 지위를 상속받는다 하더라도 더 이상 추인을 거절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신의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근데 2번에서 본인이 무권 대리인을 상속한 경우가 나와요. 자, 여기서 이건 좀 다른데. 자, 이런 경우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을이 본인이죠. 대리권도 없이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해가지고 병가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가 문제냐면, 요 을이 아버지고 갑이 아들인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자식을 애로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갑이 이미 20살 성년자인데도 불구하고, 성년자라면 을은 더 이상 뭐가 아니에요? 친권자가 아닌 거거든요. 근데 갑의 땅을 팔겠다라고 매매 계약을 했다.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그리고 나서 을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을이 갑으로 뭐가요? 상속이 이루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갑은 본인이었는데 무권 대리인으로서 지위를 뭐 하게 돼요? 상속이 된 거죠. 이랬을 때 본인의 법적 주를 이용해 가지고 추인을 거절할 수가 있느냐? 있다. 자, 아까는 왜안 됐냐면은, 을은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는 팔겠다고 하고, 이제 와서는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니까 허용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갑은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도 팔겠다고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 아닌 거죠. 따라서 본인이 무권대리인의 법적 지위를 상속한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결론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2번 상대방에 대한 효과죠. 자,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지금 법적 지위가 대단히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갑이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 안할 수도 있는 거죠. 갑이 추인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에 따라서 병의 법적 지위가 대단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병에게 인정되는 것이 있어요. 첫째, 채고할 수가 있습니다. 독촉할 수가 있는 거죠. 뭘 독촉합니까? 추인 여부죠. 추인할 건지 안할 건지를 빨리 결정해야 돼요.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요. 최고 기간 동안 갑이 확답을 바라지 않는다면 그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가 되고요. 조심할 것은 요 최고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최고는 선악불문하고 할수 있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어요. 일단 철회는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것이니까 철회는 언제까지 할수 있냐면 추인 전까지만 할 수가 있고요. 또 선의 상대방만이 할수 있습니다.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스스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매매 계약했다면 스스로 불확정된 상태를 자초한 것이니까 철회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선이라면 추인 전까지 철회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본인이 추인했다면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추인을 무권대리인에게 했다면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은 여전히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추인을 가지고 뭐할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요. 자, 철회는 언제까지 할수 있습니까? 추인 전까지. 따라서 본인이 추인을 했다면 더 이상 상대방은 철회하지 못합니다. 다만 본인이 그 추인을 무권대리인에게 했다면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은 여전히 철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협의 무권 대리의 마지막으로서 3번 무권 대리인 후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나오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추인하지 않는 한 본인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따라서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냐면 요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죠? 을과 병이 매매 계약했는데 매매 계약 효과가 갑에게 기속되려면 을에게 뭐가 있어야 돼? 대리권이 있어야 되므로 본인에게는 추인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따라서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데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냐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물론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는 누가 선택합니까? 상대방이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주의하실 점은 요건인데 요 무권 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나 과실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권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선의고 무과실이라도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다만 무권 대리인에게 뭐는 있어야 되냐면 행위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무권 대리인이 만약에 제한 능력자라면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우측 하단에 책임 말소의 요건에 가지고 A, B, C, D, E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는 C, 상대방은 뭐여야 됩니까? 선이고 무과실해야 된다. D, 무권 대리인에게 뭐가요? 행위 능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E,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을 하지 않는다. 일종의 뭐죠? 무과실 책임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책임의 내용,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누가 선택합니까? 상대방이 선택한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4번 본인과 무권 대리 사이의 관계. 일단은 아무 관계 아닙니다. 만약에 다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이 갑과 을의 관계는 사무관리가 돼요. 사무관리라는 것은 뭐냐면 법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것을 우리가 사무관리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갑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갑은 한 1억 정도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을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병과 만나가지고 1억 5천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갑이 아싸 웬떡인가 싶어가지고 갑이 병에게 추인하게 되면 요 을은 갑의 땅을 팔아줄 법적 의무도 없이 1억 5천에 팔아준 거잖아요. 따라서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갑과 을의 관계는 뭐가 되죠? 사무관리가 되는데 사무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추인하게 되면 사무관리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단독행위 무권 대리입니다. 무효입니다. 무효. 왜냐하면 단독행위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냥 무효예요. 확정적 무효예요. 특히 1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경우에는 보호할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 대리는 그냥 무효입니다. 확정적 무효. 그다음 2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도 원칙적으로 무효예요. 근데 교재는 능동대리, 수동대리 나눠놨는데 굳이 나눌 필요는 없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독행위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받을 필요 없는 승낙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면 실질은 무엇과 다름이 없어져요? 계약과 다름이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단독행위에 대해서 무권 대리를 하면서 승낙을 얻었거나 승낙을 해줬다면 그때는 계약의 무권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시 한번요. 단독행위의 무권 대리는 무효입니다. 다만 무권 대리 행위를 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받았거나 승낙을 해줬다면 실질이 무엇과 다름이 없어요? 계약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계약의 무권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된다. 끝이죠.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표 예제 풀어볼게요. 28의 기출 문제네요.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소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1번,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에는 그런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5죠. 왜요? 신원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이죠. 2번,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은 갑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수 없다. X죠. 추인은 병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따라서 상대방에게 추인할 수 없다라는 2번 지문은 X가 되겠죠. 3번, 갑의 추인은 그 물권들이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하여야 그 행위 효과가 갑에게 귀속한다. 당연한 얘기고요. 4번, 갑이 을에게 추인한 경우 가능하죠. 다만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 병이 추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갑은 병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자, 물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물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물권대리인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행위 능력이 필요하니까. 5번. 만약 을이 미성년자라면 갑의 을의 대리행위에 대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병은 을에 대해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도 맞는 지문이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표현 대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